에픽테토스의 생애와 스토아 철학은 그의 제자 아리아노스의 정성, 어린 필사 덕분에 우리에게 전해진다. 세네카가 꿈 많은 젊은 철학자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자상하고 친절한 편지 덕분에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세네카의 철학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토아 철학자는 글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그들의 아포리즘은 다른 철학자의 글에 기록되거나 제자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 전해질 뿐이다. 에픽테토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철학도 로마의 정치가이며 역사가이던 제자 아리아노스의 정성 어린 필사 덕분에 우리에게 전해진다. 에픽테토스는 저술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에픽테토스도 저작은 제자인 아리아노스가 그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다. 아리아노스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정리한 어록이 서문에서 나는 스승의 가르침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려 애썼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정신과 솔직담백한 말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투를 그대로 살리려 애썼다. 라고 썼다. 아리아노스의 기록으로 판단하건대 에픽테토스는 무척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한 듯하다. 세네카처럼 에픽테토스도 스토아 철학의 노선을 따라 우리가 운명을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삶의 변덕스런 명령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을 가질 때 불행이 닥친다. 예컨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우리 뜻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코를 다치기 십상이다. 따라서 에픽테토스는 행복은 우리 뜻대로 해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에 비례한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에픽테토스는 둘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자유로워 방해받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구속되고 방해받는다. 따라서 자연스레 구속받는 것을 자유로운 것이라 생각한다면, 또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당신의 것이라 생각한다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혼돈에 빠지고 불행을 겪으며 신과 주변 사람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실용주의적 철학은 오늘날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임을 갖기 전에 암송하는 평온의 기도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기꺼이 인정하는 마음의 평온을 제게 허락하십시오. 대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바꿔갈 수 있는 용기를 제게 허락하십시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에픽테토스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가 터키의 남서부, 즉 현재의 파묵칼레인 히에라폴리스에서 태어났고 디오게네스처럼 노예였다가 훗날 자유인이 되었다는 정도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는 네로 시대의 철학을 연구해서 니코폴리스에 학교를 세워 제자들을 가르쳤다. 충직한 제자 아리아노스를 만난 곳도 니코폴리스였다. 에픽테토스의 개인 신상에 대해 알려진 유일한 내용은 그가 불구였고 고아인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말년에야 결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불구가 되었을까? 류머티즘이라는 설도 있지만 고문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에픽테토스에게 주인이 다리를 비틀어 꺾어버리는 벌을 내리고 있었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자답게 침착하게 그 고통을 견디면서 주인에게 다리가 부러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뚝소리가 나면서 다리가 부러지자 에픽테토스는 다리가 부러질 거라고 말했잖아요 라고 주인에게 투덜거렸다. 그 후 그는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녔다. 원하는 것이나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자유롭고 싶은가? 그렇다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노예가 되리라. 버스터 키튼의 영화 셜록 주니어 위 한 장면은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아낸 듯하다. 이 영화에서 키튼은 영상기사 역할을 하며 사립탐정의 꿈을 남몰래 키운다. 어느 날 키튼은 추리 영화를 돌리던 중에 영사실에서 잠이 들고 유명한 탐정의 신분으로 그 영화에 출연한다. 꿈속에서 키튼은 영화 속으로 들어가 한 저택의 현관 앞에 서 있다. 문을 두드리지만 대답이 없다. 그가 등을 돌리자 장면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후드득 일어난다. 그리고 키튼은 이미 현관 계단을 내려와 정원에서 벤치 주변을 서성댄다. 그 후 그는 번잡한 길 한가운데 서 있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서 서성대며 정글에서 사자와 마주치고 사막에서 헤매며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위에 걸터앉아 구조를 요청하고 눈더미에 얼굴부터 쳐박고는 마침내 다시 정원으로 되돌아온다. 이 모든 장면이 약 60초 내에 지나간다. 에픽테토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삶은 버스트 키튼의 꿈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키튼의 꿈처럼 재미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정작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상황에 끊임없이 떠밀려 들어가서 수많은 역경과 싸워야 한다. 세계라는 무대에서 감독이 액션 이라 소리치지만 우리는 대본조차 읽지 못한 처지이다. 우리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에게 역할이 부여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의 해석은 우리 몫이 아니다. 우리 역할은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역할의 결정은 다른 사람의 몫이다.